17일 목동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서울시 의용소방대원 4천여 명과 소방대원 1,900여 명이 참여한 종합소방기술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23개 소방서에서 활동 중인 서울시 의용소방대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 업무를 보조하고 재난 예방 홍보 활동을 하는 등 지역사회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의용소방대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오늘 그 의용소방대 종합기술경연대회는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평소에 갈고 닦은 기술을 좀 자랑도 하고 또 앞으로 좀 더 현장에서 배운 기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대원들 간에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이번 대회에서는 모두 6개 종목 109개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개인전으로 진행된 소방호스 끌기 종목에선 화재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민첩성과 순발력을 겨뤘습니다. 실전처럼 방화모와 방화복을 입고 기다란 소방호스 두 개를 양손에 든 채로 50m를 달립니다. 여성 대원들도 소방호스를 들고 최선을 다해 뜁니다. 실제 불이 났을 때 대비 능력과 그리고 체력 증진까지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요. 앞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등 5개 단체전에선 재난구조 활동에서 중요한 대원들끼리의 팀워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날 출범한 전문의용소방대는 전문기술을 활용해 다문화, 캠핑 안전 등 7개 분야에서 안전교육이나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TBS 문숙희입니다.